와, 이게 이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는데 멘탈이 좌우할 수 있구나. 한번좀큰 미스를 했거든요. 되게 잘 치다가 갑자기 그 다음부터 일주일을 망쳤어요. 부정적인 이런 태도나 또 제가 한번 꽂히는 부분이 있으면은 정말 거의 어린애처럼 막 그거에 꽂혀가지고 좀 그렇게 되는데. 왜냐하면 웨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니까 그거 하니까 이제 샷도 이제 잘안 풀리는 거죠. 이 멘탈로 하면 넌 절대 안 된다. 채찍을 엄청 줬던 것 같아요. 제가 프레셔 있어? 제가 괜찮아? 자꾸 프레셔 있으면 말해라. 그래야 내가 그 프레셔 있을 때 너의 동작을 파악을 하지. 그냥 헛스윙해도 되니까 좀 보자. 이렇게 시작을 했어. 프레셔 왔을 때, 아, 이게 지금 너무 긴장이 되고 좀 불안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, 프로님.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떻게 프로님이, 그러면은 이건 또 어때? 정말 제시를 많이 했었어요. 이렇게 또 해볼까? 저렇게도 해볼까? 정말 한 일주일 좀더 전에 이런 방법을 찾았는데 제가 좀 프레셔 왔을 때나 또 코스 나가서 뭐 이렇게 해봤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조금만 더 내가 자신감을 얻고 좀 하다 보면 정말 좋은 결과가 올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든것 같아요. 자, 일단 거리가 몇 메타? 30m요. 30m지. 자, 이 상황은 어떻게 판단이 어떻게 돼?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냥 그렇지? 60도로 언덕 넘어서 떨어뜨리는 샷이나 떨어지고. 아니면 56도 살짝 오른발을 두고 언덕 올라가기 전그 초입 부분 있잖아요. 약간 버퍼, 시작되는, 네. 살짝 버퍼. 거기. 둘 중에 뭐가 더 자신 있어? 지금 확률적인 거는 60도? 60도 평지지? 이 짧게 떨어지면 사실 스핀 양이 네, 어떻게 될지 좀 모르니까.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는 평지 떨어뜨리려면 60도로 그렇게 먼저 한번 쳐볼까? 네. 오케이. 이거는 손목 조금 풀렸지. 확실히 그립을 좀 바꿔서 네. 컨택은 좋아졌는데 아직 거리감은 조금 그쵸. 연습 많이 해줘야 될것 같아. 네. 그래도 이때까지 해왔던 정상적인 그립이랑 좀 많이 다르니까 네. 아직은 감각적으로 조금 떨어질 수 있어. 지금도 막 너무 안쪽으로는 안 빠져요, 편이? 괜찮아, 백스윙. 좋아. 자, 이렇게 치는 게 네. 가장 뭔가 기본적이고 좀 정상적인 그쵸. 확률이 제일 좋은 네. 웨지 플레이고, 만약에 56도로 살짝 뭐 바람이 불 수도 있고, 네. 이거는 보면 언덕 전에 약간 언덕 떨어뜨려서 조금 거의 끝날 지점 예. 오르막 거기 한번 떨어뜨려 볼까? 56도? 네. 오케이. 오케이, 좋아. 이두 가지 중에 네. 시합 때 가면 자신 있는 판단해서 네. 네가 좀 구사하면 좋을 것 같아. 웨지 동작을 조금 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야. 저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훨씬 더 편해진 것 같아요. 마음도 편해지고. 진짜 나도 뭐 여러 가지 찾으려고 했지만 너도 잘 따라왔어. 너 솔직히 네가 얼마나 이렇게 심적으로 뭔가 스트레스가 많았겠었는데. 그래서 아무튼 잘 찾아서 다행이다.